땅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저의 임원 선동이 못 들어와서. 아무 뭐 안경 벅차고 가냐 말이야. 참 벅차가 뜨는데. 지난 6월 초 제가 쓴 부끄러운 대한태권도협회 전력분석 시스템에 대한 반향이 뜨거웠습니다. 이 기사를 놓고 협회 및 코칭 스태프와 제가 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기사를 본 최창신 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표팀 전력분석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해서 지난해까지 보여준 대표팀 전력분석은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무주 선수권 대회에서 이 같은 오명을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럼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출동해서 전력 분석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수들 영상을 일단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먼저 봐야 되니까 그거 이제 축소시키는 것 때문에 회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선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도와줘가지고 다시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키스에서는 또 키스대로 이렇게 또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랑 해서 현장 분석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특히 그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드리는 걸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코치 여기 왜 왔습니까? 네,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출전하는 이용관 선수 상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이번 전력 분석하는데 조금 색다른 건 없습니까? 아, 이번에는 상대 세컨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다른 나라 팀들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지도자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영상을 촬영하면서 세컨이 어떤 스타일로 주문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 전력 분석을 잘하는 나라로 영국이 손꼽힙니다. 영국은 2년 전 러시아 첼라비슨께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전력 분석 시스템을 선보여서 우리 한국 대표팀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이번 대회는 한층 더 강화된 전력 분석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국 대표팀 전력 분석관을 만나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아마도 전력 노출을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물러서지 않죠. 열심히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말로 한 번 더 들이대는 건데요. 오늘은 꼭 인터뷰를 성사시켜서 영국 대표팀이 전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시죠. Nice to meet you too. You're welcome. Yeah, interview's fine. No problem at all. We're okay. You're trying to capture the footage, yeah? Okay. Okay, yeah. We built the analyst system maybe 8 to 10 years ago. Originally started with the Dartfish system. It was a really good system. And obviously we concentrate on opposition and we concentrate on our own players. I don't know what the benefits of ours are against the others because we don't know what anyone else is doing.
We just know our system does what we need it to do,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standpoint from us. We analyse every single court in the venue. We make sure we get courtside. We make sure we tap into the TV and the media cameras and the YouTube channels, and we capture as much valuable footage as necessary. 태권도 전력 분석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양택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전력 분석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국제대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게리올이 이끌고 있는 영국팀에서 많은 영상 장비와 인력들을 동원해서 영상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그걸 갖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하는,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고요. 그게 한 5년 정도 됐나요? 예. 반면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전력분석관이라는 개념은 매번 국제대회 때마다 있었지만 네. 사실상 전력분석관이 갔다 오고 나면은 그 제출되는 리포트가 늘 협회 내부에서도 허술하다, 네. 미흡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이곳에 선수들이 오기 전부터 장세욱 전력분석관을 필두로 해서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영상들을 수집을 해서 태릉 선수촌에서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이곳에서도 장세웅 분석관이 그 자기 후배들 동원해서 후배들과 함께 와서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바로바로 우리 선수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면서 이 선수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활용을 한 첫 번째 대회입니다. 좀 지켜본 결과 나름 좀 성과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정윤조 선수, 남자 마이너스 58kg급에서 금메달을 땄던 정윤조 선수나 여자 마이너스 46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심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전력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선수에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은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실질적인 전력 분석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저 선수를 대비해서 경기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심리적인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장세용 전력분석관의 팀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개발원에서도 지금 영상팀이 지금 여기 5명 정도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스포츠 개발원하고 함께 협업을 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스포츠 개발원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분석에 활용하는 전문 프로그램인 스포츠 코드라든가 그 다트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장비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들을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그 국가대표 대표팀 선수 대표 선수단에는 아직은 그런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무주세계선수권에서 활용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세욱 분석관이 밤을 새가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뭐 자기 그 그룹에서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요. 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먼저 짜가지고 장비나 인력 부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다면 좀 보충할 수 있다면 좀 하는 것이 좀 앞으로 전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님 만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력 분석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잖아요. 영상 장비도 구입을 하고 2년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회장님 평소 전력 분석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체제고요. 훈련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고 보조수단인데요. 전력 분석팀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상대 선수의 전력을 그때그때 미리 파악해가지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듣자 하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나사렛 대학에서 이러한 체제를 아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일반 대학이나 시설팀들이 이러한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것을 대표팀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한국 태권도 전반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 선수들에 대한 외국 선수들의 경기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은 양의 그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수집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 그럼 영상 수집된 거를 다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인지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갖고 있는 대표팀이 갖고 있는 영상이 없었는데 이거 뭐 2년 3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또 키스에서도 개발원에서도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영상을 자꾸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찍으신 걸 같이 공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시스템적으로 지금 되게 미흡한 시스템인데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또 미력하지만 또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 시스템을 모두 구축했다고 해서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이 한순간에 모두 좋아지진 않겠죠. 전력 분석 시스템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이번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보인 대표팀 전력 분석은 2년 전에 비해 확실히 발전되고 진화했습니다. 특히 심재영과 정윤조, 이하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 전력 분석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겠죠. 최창신 회장도 전력 분석 시스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전력 분석이 좀 더 선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전력 분석관, 그리고 한국 스포츠 개발원이 어떻게 분업과 협업을 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곧 열릴 그랑프리 대회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리 전력 분석관을 파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 뭐 예산상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력 분석관을 선발해놓고 그랑프리와 같은 큰 대회에 파견하지 못한다는 소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태권도협회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문이 거짓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권박스 미디어 서성원입니다.